서산 시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. 서산시는 올 하반기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370여 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. 시는 경로당에서 자체 유지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필터 교체가 필요 없는 반영구 제품으로 구입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.